중국 역사 여행 제10강은 정관의 치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태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 중에 하나이고요. 태종을 보좌했던 재상으로는 위징, 방현령, 장선무기 등이 유명합니다. 정관의 치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중국 역사 태평성대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관 정요라고 하는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은요, 당나라 태종 시대의 치세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당대에 쓰인 건 아니에요. 오국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 무주천 시대, 그러니까 당나라는 당 고조 이연, 그 다음에 당 태종 이세민, 그 다음에 고종, 고종의 아내였던 무주천, 그 다음에 현종,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인데요. 이 오궁이란 사람이 사관이었는데, 무주천 시대에 사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종, 예종, 현종을 거치면서 4대 동안 40년 가까이 사관으로 재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로 현종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종이 초기에는 굉장히 경치를 굉장히 잘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유명한 양귀비와의 사랑, 뭐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잘안 돼요. 그래서 제왕에게 바칠 정치 사례집이 필요함을 깨닫고 태종 시대의 치세를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수 있죠. 어찌 보면 태종 시대를 제대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각색을 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참, 이 정관정요를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제가 네모 박스에 이렇게 달았는데요.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태종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태종이 위징에게 물었다. 근래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정사를 말하지 않는데, 이는 무슨 까닭이요? 라고 물었더니, 이건 뭐 위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폐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시면 진실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위징, 그다음 장손무기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정관정요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제왕학 교과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후대에 당대 헌종, 문종, 선종뿐만 아니라 송나라 인종, 원나라의 쿠빌라이칸, 명나라의 만력제, 청나라의 걸륭제 같은 사람들이 이 책을 아주 애독했다 그러고요. 조선에서는 세종이 애독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 애독을 했으면 당연히 그 후대의 사람들도 애독을 했어야만 했겠죠. 물론 제대로 한 사람은 아마 정조 정도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많은 왕 황제들이 애독을 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은 좋은 이야기로 각색을 좀 했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은 정치적인 면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를 했죠. 특히 혼란했던 나라를 좀 정비를 하고 또 위진남북조 시대를 끝낸 수나라, 그다음에 수나라 말기에 또 혼란이 있었죠. 그거를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벌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북방의 돌궐, 그다음에 남방정벌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토번하고 싸워가지고는 좀 깨져요. 그래가지고 문성공주를 좀 보내야만 했던 일들이 있고요. 고구려하고 좀 싸워가지고 좋은 성과를 못 얻죠. 80만 병력으로 요동을 공략해서 고구려와 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동성을 좀 깨고 그다음 안지성에서 꽤 고생을 많이 하죠. 굳이 고구려까지 공략을 했어야만 하나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고구려가 꽤 많이 당나라를 괴롭혔겠죠. 그래서 결국은 군사적인 정벌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죠. 다시는 요하를 넘지 마라. 또는 요동을 공격하는 것을 그만둬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요하, 요동, 이것이 바로 고구려와 당나라, 또 수나라와 경계였다 하는 것. 자, 그럼 당태종 이세민은 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여다보죠.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획득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아버지 이연과 함께 수나라가 몰락했을 때그 혼란을 잘 뭔가 안정을 시키죠. 특히 이 군사적인 면에서 많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라고 할수 있죠. 아버지 이성계,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당나라에서는 이연과 이세민. 조선의 태종 이방원처럼 이세민은 형 이건석과 동생 이원기를 현무문에서 제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석이 장자였기 때문에
당나라 후계는 이건석을 할 상황이었는데 형과 동생을 죽임으로써 권력을 잡죠. 그래서 그거를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데 요 사건 뒤에 아예 아버지도 구금하고 거의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군권, 그다음에 정권을 다 쥔 다음에 좋은 역할들 많이 합니다. 특히 농지개혁,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땅들을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용조 제도를 시행을 했다. 그다음에 과거 제도를 시행을 하죠. 이건 원래 수나라의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제대로 만듭니다. 이건 바로 호족의 영향력 약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이 과거제라는 건 사실 능력에 의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관료를 임명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다 호족들이 자제들이 그 효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관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요 수당 때부터 과거제도가 생겨가지고 이 이후에는 능력 위주의 관료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동돌고를 정벌하며 탱그리 카간, 예, 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칸 중에 칸이다라는 칸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원정에 실패해서 이지를 앓고 사망을 했다. 그래서 한 무제와 함께 중국 역사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왕 중한 명이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당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당나라의 당태종이 이렇게 정관의 치라고 하는 걸할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앞에 북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그 국력이 강해졌던 거고, 특히 수나라가 비록 이대만에 몰락을 했지만 이때 쌓아놓은 어떤 그 경제력이 상당히 큽니다. 과거 제도도 수나라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부터 사실은 당태종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왕조의 창업자들, 바로 관농 집단이라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정한 용어인데, 관농, 관중과 농서의 궁벌들이 수와 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관농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관농 집단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부귀로부터 시작하죠. 여기 좌측에 보면 386년에 탁발교 위나라 성립하고 쭉 화북 주방을 통일하고 북위가 낙양천도를 하고 동위와 서위로 분리되고 북조와 북조가 나뉘고 북조에서 수나라 양견 그다음에 양광 이대만에 멸락을 하고 반란군을 물리치고 당나라 환생한 이런 과정이 쭉 있었는데 이 관농 집단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위가 북방 방어를 위해서 육진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위도 원래 북쪽에 데려온 선비족인데 또 북쪽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흉노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뭐 거란족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6진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무천진 사람들이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그 무천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 북주를 세우죠. 그러니까 북주는 오늘날의 장안에 있었는데 장안에서 북주를 세우는데 우문씨, 그다음에 수나라를 세운 보륵엿씨, 당을 세운 대야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부천진 출신의 군벌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관농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이 두 글자인 이 우문, 그다음 보륵이요, 그다음 대야씨 이거는 거의 이제 오랑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중원내어 청씨로 바꿔요. 하나의 글자로. 그래서 보륵이요씨는 양씨로 바꾸고 그래서 수문제 양견과 양광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죠. 원래는 보륵견, 예, 보륵광이겠죠. 그래서 양광과 양견이 생긴 거고요. 당나라를 세운 이연과 이세민도 원래는 대야씨였던 거죠. 뭐 대야세민, 뭐 대야연 이렇겠죠. 근데 이거를 이라고 하는 성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바로 노자가 이씨였다고 전설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노자가 누구냐? 바로 도교 사상의 이론적 기반을 세운 주는 역할을 한 거의 신선과 같은 존재죠.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런 예로부터 전국시대에 있었던 노자의 성씨를 따른 이씨 집안 이렇게 자신들을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선비족 출신의 탁발부 계통의 관농 집단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세민과 이연인데 자신들의 성씨를 이씨로 바꿈으로써 노자의 후예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 이전에 그 북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 있는 재밌는 여인이 있죠.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뮬란이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죠. 뮬란이라고 하는 여인의 출처가 뭐냐면 화목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화목란이에요. 화목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역사에 기록된 건 아니고 뭐 역사가들이 뭐 여인을 뭐잘안 하죠. 기록하려고 안 하는데
이것도 후대에 이야기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난사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시와 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는 시, 당시송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는 글자가 딱 정해지는 거, 네 글자, 내지 다섯 글자로 딱 정해지는 걸 시라 그러고요. 여기 목난사에도 보면 글자가 좀 늘어난 게 있어요. 여섯 글자, 일곱 글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좀 글자 수를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걸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목난사인 거예요. 근데 이 목난사를 읽어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내용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군 소집영장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고, 근데 장남이 없고 어린 동생만 있어요. 그래서 화목란이라는 여인이 이제 군대를 가려고 장에 가서 말을 사고, 말한 장을 사고, 말고삐를 사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하직하고 황하가에서 잤다. 그리고서 황하를 떠나 흑산머리에 이르렀다가 만리병경 싸움터에 나가서 싸웠다. 그리고 북풍의 기운새 딱딱하게 소리에 전하고 달빛은 철갑옷을 비추는데, 그러다가 100번 싸움에 장군도 죽고 장사 1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북방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천자를 배우니 왕이 소망을 물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뺐습니다. 조금 더 긴데. 그랬더니 나는 소망 하나도 고향으로 보내줘서,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갔더니 남동생이 누이 왔다고 돼지와 양을 잡고 동문을 열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전쟁할 때 입었던 옷 벗어놓고 치마를 내려입는다. 그래서 쭉 화장도 하고 문 밖에 전우를 보니 전우들이 놀라 당황했더라. 그저 같이 군대를 갔던 전우들도 화목란이 여자인지를 몰랐더라라고 하는 게 화목란의 신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부귀 시대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황하 남쪽에 살던 어떤 마을의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부귀 시대냐? 아무리 여인이라도 이 말을 탈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줄 안다는 건 농민의 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귀 시대 황하 유역은 농사를 안 짓고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귀의 사람들은 북쪽에 내려와서 이 밭을 없애버리고 전부 초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여인이 남장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던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화목란에 얽힌 이야기라고 또할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안지추, 안시가훈이라는 책을 남긴 분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여기 남조의 양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나라에서 관료를 이제 했는데, 청년 시절에 하고 있었는데 북쪽의 서위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혀갑니다. 젊은 시절에 서위로 잡혀가요. 서위로 이제 갔더니 거기서 이제 글줄 좀할줄 안다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도망을 쳤는데, 동쪽으로 도망을 쳐다 북제에 잡혔어요. 그래서 북제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또 관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위, 북주, 북제, 여기는 다 말하자면 선비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료를 한 거예요. 북제에 있다가, 이제 북제가 북주, 예. 북제에서 북주로 다시 와요. 그래서 북주에서도 관료를 합니다. 그리고 북주가 다시 수나라로 바뀌죠. 그래서 남조에서부터 수나라까지 관료를 했던 이런 사람이 안지추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한테 가훈을 남긴 거죠. 이 가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목숨을 어떻게 하면 부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불쌍한 희생이죠. 이 시대는 그랬다. 이렇게 혼란기에 좀글줄 아는, 읽을 줄 아는 어떤 관료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했다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주에서 수나라가 생기죠. 그 아들 양광에 이어받습니다. 양견과 양광의 가장 중요한 치적이 뭐냐면 바로 대운하를 완공한 겁니다. 우리는 이 수양제가 대운하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침략하고 해서 이 국력을 너무 탕진하는 바람에 수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운하라는 것은요, 이 중국 역사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 당, 뭐, 송, 명나라, 청나라 이어서 대운하가 이 국가를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수나라 문제와 양제였던 거예요. 근데 역사서에는 이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강제 동원을 했고, 뭐, 물속에서 일하느라고 백성들이 뭐, 구더기가 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했다라고 이제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잘 되다 보면 되게 단기간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백성들을 노력동원하는 건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양제를 위한 변명을 좀 해봤어요. 수양제는 뭘 했냐? 20살 때 전국 통일을 했던 강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당태종 이세민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겁니다. 군사적 업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황제가 된 다음에는 조세 감면하고 세율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 국자 감면한 교육기관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진삭과 바로 과거제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써 그 전에 있었던 효렴제도를 대체하고, 그러니까 호족들이 관료로 자동으로 나가던 체제를 바꾸고 능력 있는 자가 관료가 되는 체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사실은 수양제였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고구려를 정벌한 건 상당히 실책이 크죠. 아마 고구려를 이겼으면 괜찮을 텐데 고구려한테 졌기 때문에 고구려를 정벌할 수 없었겠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를 망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수양제가 왜 목숨을 잃게 됐느냐 잘 들여다보면 누구한테 죽냐면 북주의 창업자였던 우문술의 아들인 우문화급, 그다음 우문지급 형제한테 죽어요. 그 우문 씨가 북주의 황제 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주를 멸망시키고 수가 들어섰으니까 사실은 양경과 양광은 집안의 원수 같은 사람이죠. 물론 다 알던 사이에 다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이랬기 때문에 막그 양견이 사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양광이 죽었다는 소문이 듣고 이연이 매우 슬퍼했고, 그다음에 양세충, 두건덕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양제를 추모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수양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황제니까 후대 역사가들은 이 수양제를 나쁘게 기록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패한 제왕은 나쁘게 기록된다. 이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수양제 같은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수양제의 가장 큰 치적은 바로 대운하를 완공한 것이고요. 아버지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 이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운하는요, 전국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쌀을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마차에 싣고 가면 이 소들이 다 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수도까지 간게 없단 말이죠. 근데 배에다 싣고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운하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운하가 파여진 여기 중국의 동부 지방은요, 완전 평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관문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물론 이 관문이 있긴 있는데 수위차가 크지 않아요. 평평한 땅에 이 운하는 정말 필수적인 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제가 만든 이 대운하는요, 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宋 시대에는 남북의 경제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훨씬 더잘 살고 황하 유역이 훨씬 더 이게 못 사는 이런 역전이 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한 거고요. 그 뒤에 후대 왕조들도 끊임없이 이 대운하를 유지해서 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개봉에서부터 북경까지 가는 영제거를 이렇게 개통을 합니다. 물론 그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운하가 있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전란에서 많이 막혔고 그걸 쿠빌라이가 또 개보수를 하고 나중에 청나라 시대도 개보수,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보수를 해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운하가 중요했다. 최근에도 중공산당 대보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북경에 가보시면 그 호수들이 쭉 있어요. 그게 대운하의 흔적이거든요. 지금 물론 황하에서부터 북경까지 운하는 끊겼지만 북경에 여전히 대운하의 흔적이 일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북의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은 지금도 중국은 최대 과업으로 이 남수북조 사업을 해요. 그래서 황하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장강 지역은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 단장쿠르라는 데서 턴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그 어마어마 거대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북쪽으로 황하 유역으로 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대운하를 또 활용해서 하려고도 하고 중국의 가장 문제가 남쪽엔 물이 넘치고 북쪽엔 물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수도 베이징도 사실 수돗물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가물게 되면 수돗물이 잘안 나오는 이런 상황도 사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주북조 사업이 그만큼 중요했다. 자, 그래서 수나라가 만든 여러 가지 제도, 예, 국가 제도라든지 과거 제도 같은 거, 그다음에 농지 개혁했던 거, 그다음에 대운하를 만든 거, 이것이 당나라 융성에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태종 시대에 이 정관의 치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제가 보기엔 대운하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에서도 오랜 혼란을 확실하게 잡고 통일 제국을 만들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권 유지가 쉬웠죠. 당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반기에 흥성, 후반기에 허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통일제국으로서 기틀을 딱 잡았고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명한 황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단히 잘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중간쯤 지나면 안사의 난이 벌어져가지고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 후반에 가면 거의 식물 정권을 남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대를 보통 당나라 시대를 이렇게 4수로 나눠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나누는데 초당 시대가 바로 정관의 치입니다. 그다음에 태종의 아들 고종 시대에 즉천무후가 있었고 고구려 정벌이 있었죠. 요때가 바로 초당 시대 최대의 번성기. 그다음에 성당 시대에는 개원의 치라 그래서 그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양기비 현종이 정치를 되게 잘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후반에 어려워졌고 안사난이 벌어지면서 아주 혼란시기에 왔었고 중단은 안사난은 좀 정비하고 약간의 회복을 한 시기. 이제 마지막 만당에는 거의 장안 중심의 식물 정권이 있었던 시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대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중앙에는 황제 중심의 군사력이 있었지만 각 지방을 절도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어려워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안록산과 사사명이 했었던 안사의 난. 초반에 흥성, 후반에 쇠퇴를 반복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나라 시대 유명한 인물 있었죠. 여인 양기비, 절세 미녀의 대명사. 중국의 뭐 4대 미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역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양기비라고 할수 있죠. 원래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라를 기울겠다 이런 악독한 여인으로 역사에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사가들의 나쁜 버릇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양기비를 현종이 사랑했다 해서 정치를 잘 못할까? 현종의 원래 며느리였죠? 원래 이름은 옥환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고아였는데 양씨 가문의 양녀가 돼가지고 현종의 18번째 왕자인 이모, 예, 수왕, 이모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비가 됐는데 어느 날 현종이 옥환을 봤는데 그 절세미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난 거죠. 이 옥환이 양옥환이 너무나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오늘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여인을 내가 비로 삼아야 됐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신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제를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아들의 비를 예, 자신이 가져온 겁니다. 이것도 유가적 입장에서는 되게 좀 패륜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나라예요. 당태종 이세민도 아버지 이연의 비를 후척으로 삼기도 해요. 그것도 보면 아버지의 비위를 처로 삼는다? 이건 정말 유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패륜이잖아요. 근데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선비족의 탁발부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들의 비면 어때요?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들의 비인 양옥환을 데려다가 자기 비를 삼고 그래서 귀비가 되죠. 그래서 양옥환이 양귀비가 된 겁니다. 그때 현종의 나이가 56세였고 양귀비는 22살이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양귀비는 좀 풍만한 이런 형체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 해요. 중국 정부 공식 인증 초상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조금 살집이 있는 이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궁중에 들어와서 귀비로 책봉을 했고 27세 때 근데 이제 양귀비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건 친척 오빠에는 양국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정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결국은 외척. 사실 친오빠가 아니고 그 친척 오빠인데 외척을 들여와서 이 사람이야 뭐 약간의 이제 국정을 좀 전횡을 했고 그때 안록산하고 이제 사이가 좀 라이벌 관계? 안록산이 그것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하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국충 때문에 안록산이 난을 일으켰다? 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구드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소구드인. 소구드인이 어디냐면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카트에서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소구드인인데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 개방된 나라여서 이 중앙아시아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거든요. 서양인들이 많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절도사로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안녹산이 난리를 키대고 그 난리를 피해서 현종과 양귀비가 사천성으로 도망치다가 마의역이란 데서 병사들이 이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종은 이 양귀비를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외역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자, 근데 이제 당나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아까 개방의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요, 아까 유목제국, 농민제국이 번갈아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유목제국, 수당이 유목제국, 북宋 남宋은 농민제국, 원나라는 유목제국, 명나라는 농민제국, 청나라는 유목제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농민제국 사람들은 폐쇄형 스타일을 해요. 그러니까 농민제국은 굳이 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아요. 폐쇄적입니다. 그에 비해 유목제국 사람들은 상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상업이었어요. 그래서 상업에 관세를 많이 받는 이런 체제를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하죠. 외국인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활동을 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거죠. 종교의 관용이 있었던 개방의 국가가 특징이죠. 수당 시대, 원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에는 종교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북宋 남宋 시대, 명나라 시대에는 종교를 좀 많이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서방 지역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 그다음에 기독교 일파인 네스토리우스 교가 이때 당나라에 장안까지 들어옵니다. 아마 장안에 꽤 기독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 장안에 오늘날에 남아 있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날 서원에 가보면 비림박물관이 있어요. 그 비림박물관에 보면 비들을 전부 모아놨어요. 그게 비림박물관이에요. 여기저기 있었던 비를 전부 모아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 대진 중국비예요. 그래서 대진국, 대진이 로마예요. 로마국의 경교가 바로 기독교의 이단으로 몰렸던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황제파에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왔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나라 이후에는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이 원나라에 징기스칸의 네 번째 며느리가 있는데요. 쿠빌라의 어머니가 소르 칵탈이라는 사람인데 쿠빌라 어머니가 네스토리우스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독교가 일부 이 당나라까지 왔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 교도 이쪽에서 있었다. 그만큼 당나라는 관용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여기 가봤는데. 우리 저는 이제 이 당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이 늘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수당 제국은 한족 정권일까, 유목 정권일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당나라가 위대한 한족 정권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주장을 했어요. 특히 예전에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의 사람들은 위대한 한족 정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조선에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거를 이어받은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그걸 그대로 따왔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중국에서도 당이 한족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족 정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 지금 중국에는 유목 쪽도 사실 상당히 많으니까요. 몽골족이나 뭐 만주족이나 아니면 이쪽 서하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신가 위구르 자치구에 우르무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말하자면 옛날 기준으로 중화사상 개념으로 오랑캐지만 지금은 다이 중화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중화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될 입장이어서 굳이 수당을 억지로 한족 정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농업제국은 폐쇄형이다. 유목제국은 개방형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당나라는 개방형 정책을 했다. 그리고 특히 장안이라고 하는 그 수도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다. 실제로 온전한 의미의 실크로드는 당나라 때 주로 생긴 겁니다. 당나라 때 서역에 그 불교가 많이 들어오고요. 예.
물론 불교는 그 전부터 들어왔지만 불교가 제대로 연구되고 활성화된 건 당나라 때거든요. 서역에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인들 다수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록사라는 사람도 소구두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 이 절도사로도 임명이 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장안에는 서시와 동시가 있었다. 서시는 서쪽에서 온 거니까 서쪽 시장이니까 외국인 중심의 국제시장이 있었고 동시는 내수용 시장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와서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종교는 관용책이다. 어떤 종교 믿어도 된다. 단, 황족은 그 당시에는 도교를 지원했어요. 아까 이연과 이세민이 이씨를 자신의 성씨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씨가 바로 노자의 성씨다. 그럼 노자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뭐예요? 바로 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교를 상당히 지원을 했죠. 국가 종교를 지원했다. 그 대신 민중은 자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나라가 유목정권인 증거가 뭐냐면 또 이게 여황제 무주천이 존재해요. 동아시아 역사에서 여황제인가 몇 있죠. 중국의 역사에는 여황제가 두명 있는데, 여황제를 불림하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무주천이고, 그다음에 서태후죠. 물론 서태후는 권력이 그렇게 셌던 거고, 실제로 거의 황제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무주천이에요. 그 즉천무후라고도 하고, 이 무주천이 살아 여황제가 있었던 건 바로 농민제국에서는 탄생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유목제국에 섰다. 그다음에 전성기 황제 현종이 며느리였던 양옥환을 기부로 삼았던 것. 그다음에 아까 이세민이 아버지의 비위를 자기 첩으로 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유목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유교를 숭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당나라는 바로 유목 정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당 제국에 고구려인의 나라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예전에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나라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나라 이름은 제예요. 그러니까 제라고 하는 것은 산동성 지역을 옛날부터 제라고 불렀죠. 전국시대에 제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산동성 지역의 절도사로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영주란 데서 건너왔어요. 그걸 월 제가 보기 저 영주가 고구려 땅이었을 거예요. 네, 고구려 땅. 그래서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 안동도후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안동도후부가 평양에서 설치한 걸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제가 보기 저 영주에 세운 게 아닐까 싶어요. 영주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정기라는 사람이 영주에서 제나라 제로 가가지고 절도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씨란 것도 이상하죠. 예, 고구려는 원래 이씨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씨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 당나라가 준 거라고 할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기라는 사람이 절도사를 하다가 제위 765년부터 781년까지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요 당시에 당나라의 조정이 힘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좀 자기 맘대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인 이납한테 그 절도사 자리를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다? 이게 바로 왕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절도사는 중앙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게 절도사인데 그 절도사들이 힘이 세면 자기 아들이 물려주는 그럼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라고 하는 나라가 이납 때부터 생기죠. 그리고 이납이 이사구한테 물려주고 이사구가 이사도한테 해서 765년부터 819년까지 거의 50년 정도의 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이 제라고 한 나라가 이 중앙정부랑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산동성 지역과 또 관련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장보고라는 인물 있죠. 근데 장보고는 이 제나라랑 겹치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활동을 했다 그랬는데 젊어서 이게 아마 제 지역에서 활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가 819년에 멸망을 한 이후에 이제 고향에 신라에 돌아오죠. 828년에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세우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등주 지역에 신라방, 신라소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당나라와 신라가 교류가 많았고 근데 당나라 이제 말기에 가면 당나라 중앙정권이 약해지고 이 제나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막 발응하는 것처럼 중앙정권이 약해지니 바다에는 해적이 들끓고 이런 것들을 장보고가 기회를 본 거죠. 그래서 청해진을 세우고 활약을 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황해 지역을 주름잡아가지고 해상왕으로 활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게이 당나라가 거의 말기에는 거의 식물 정권처럼 했기 때문에 이 산동성 지역에 제해란 나라도 있었고 장보고 같은 이 신라 사람이 황해를 제 바다처럼 주름 잡을 수 있던 이유가 될수 있었던 거죠. 저도 예전에 역사를 배웠던 장보고란 사람이 신라 사람이 어떻게 이 황하를 주름 잡으면서 해상을 될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나라 역사를 보면 전반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당 고종 시절 무주천 시절에는 뭐 당군을 보내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정도 강력했지만 현종 이후에는 그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주 허약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제국 한 250년 사이에 앞에 100여 년은 상당히 강력했지만 뒤에는 아주 허약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린 당나라의 역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